para Piri. <웃음> 왜요? 예. 어디로 앉으세요? 창원 항만. 간만에 커피 한 잔이에요. 네스카페. 네스카페요. 일 끝나고 현사파가 좋아하는 안주에 오늘 한잔 바라보기 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선생님 자리 있어요? 자리요? 예.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에 앉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자리가 촬영하려면 이 구탱이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사람 엄청 많다. 전... 어? 저요? 네. 소막골에서도 캠핑하시고. 네,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처음 있는 일인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메인이 나왔습니다. 아, 형이 아주 적응이 잘 시간. 자, 빈 소개. 아, 제가 따라드리죠. 어,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첫자는 제가 또 공손하게 따라드릴게요. 똘똘똘똘똘. 남자는 19. 아유, 오늘은 기어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기어갈 것 같고. 알겠습니다. 빠빠리. 어떻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굴 한번 먹자. 너무 싱싱한데? 어, 완전. 야, 무생채 먹어봐. 깨끗지근해. 진짜 맛있어. 새우젓을 좀 찍고 국물이랑 생채랑 이 정도 해가지고 마늘 하나 올릴게. 생마늘. 갑니다. 빠라삐리. 어, 황사빠 아까 굴을 안 넣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스. I miss you. I miss you. 굴. 야. 너무 맛있다. 행복해. 이 촉촉한 뭐죠? 이게 막 수분즙이 막 그런 거. 맛있어. 맛있었나 봐요. 여기 옛날 맛집들은 왜 이런 게 있잖아. 우와, 이거 어떻게 됐어? 천장도 싸버렸네. 천장에도 있네. 봐봐. 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도 좋더라. 부들부들 야들야들 그렇죠? 나는 근데 그냥 보쌈보다 굴이 꼭 필요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보쌈 차례는 잘 안 가고. 저희는 보쌈 잘 안 먹어요. 어, 근데 사실은. 굴이 나왔을 때는 가. 이거 뭐죠? 10분 컷이네요? 아, 우리는 왜 맨날 10분 컷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내가 블로그에 찾아보니까 홍어를 반만 주문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반만.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인물도 좋으시고 팔뚝이 황사빠 허벅지만 해요.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잘생기시고. 오늘 황사빠가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이걸 하고 좀 먹으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케이크는 우리가 취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못할 것 같아요. 황사빠 처제 김여신님이 선물해주신 우리 김여사의 친동생입니다. 여기가 마지고 둘째. 네, 막내는 여기 못 왔고요. 둘째가 상당히 미인이죠. 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여사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짜잔! 너무 예쁘죠? 벌써 40대라니. 야! 자. 제가 하시는 생일 선물을 그 당나귀 인형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저번 라방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당나귀를 닮았대요. 여러분, 짠. 1, 2, 3, 4, 5, 6, 7, 8, 9, 거기까지. 초가 몇 개 안 돼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 두 번째. 기가 막히게 벌었어. 연예인 같네. 완전 연예인 같아. 요것도 하나 찍을게요. 자, 생각보다 양이 많다. 굴도 양이 꽤 많아. 이 집이 맛있는 게 뭐냐면 적정한 간이 딱 맞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아. 적정한 느낌이 완벽해. 신김치인데 아, 이거 요거에다가 이렇게 싸 먹으면 되나? 홍어에 나가는 느낌. 홍어? 아, 홍어를 그럼 얘기한 거 아니야, 둘이? 저를 못 보시겠지만 지금은 먹어볼게요. 막 파란 거. 근데 시계 전화를 해. 어, 스멜 장난 아니야. 그럼 요거에다가 한번 먹자. 여기다, 여기에다가 꿀. 아니 그냥 먹어, 고기에다가. 꿀 넣어야지.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어. 기어서 가겠다, 진짜로. 어떡하죠? 김여사는 내가 정확히 7화를 지켜줄게. 엄청 쉬워. 고기가 별로 없다. 이거 또 많은데. 홍어 먹어야 돼. 사장님, 저거 있잖아요. 홍어회. 네네. 반은 안 되죠. 반이요? 조금만 드려볼까요? 그래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 홍어가 냄새가 나오기 전까진 붙어 있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어머. 뭐야?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살짝만 막았는데 냄새가 안 나요. 아, 홍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기본이 33,000원인데 반 접시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예. 아저씨가 누구세요? 저. 왜? 왜요? 예. 어디 가셨어요? 창원 방금. 현대 방금이요? 저요, 현이요. 현자 놀래? 예. 자, 우리 아버님이 선자. 아, 세판이도 알죠? 저희 채널도 좀 구독해주세요. 뭔 채널? 음주 먹방 채널이에요. 군포, 안양, 삼본 요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유튜버인데.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 충청남도 예산. 어머나? 너는 홍성환이니? 좀 한식집. 일단 하는 거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핸드폰 갖고 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홍어. 자, 홍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What the fuck? 자, 홍어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예술인데? 제가 간단히 한 잔 먹었습니다. 근데 홍어 삼합을 또 한번 먹어볼게요. 홍어 이렇게 넣고, 비나리 하나 넣고, 자 넣고, 마늘. 파라피리. 삼합인데 고기가 빠졌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와, 저분들 술 진짜 잘 드셔. 어이, 황사모. 예. 오빠예요. 황사모 네, 아니고. 구독했어요. 어머, 어떻게 하시? 어떻게?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예. 소개시켜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사모. 예. 이 김여사가 외로워해서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저는. 아니, 아니요, 여기 했습니다. 여기 정원 있어. 와인. 어머. 아, 근데 와인까지 먹으면 내 죽어요. 오, 스타일 죽이시네. 와인을 또 이렇게. 와.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좋아하는 맛이다. 안 달고 너무 좋다. 너무 달면 맛이 없어. 아니요, 저 이게 이거 뭐 왜냐면 이 몸 마음이야. 이게 안현명이 술이라. 그러면 맞아요. 반잔만 오빠요. 주세요. 왜냐면 이 예, 그냥 맞습니다. 어머, 아니 나한테 빨뚜야 빨뚜. 저절로 쑥쑥 들어가. 엄청나신 분들이야. 나 맨날 까는데 뭐, 빨뚜. 빨뚜를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아까부터 대단하시다고. 그니까 대단하시다고. 와. 이게 되게 이 남자가 되게 뭐지? 여기서 섞어. 뭐야 여기다가? 우리 바람 좋네. 나 떨고 있냐? 예, 반갑습니다. 예. 뿅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라피리? 황사빠. 황사빠.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이제 세 명 먹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나 저기서 짬뽕도 먹고 엄청 먹었어. 와인은 저는 와인 반잔. 가끔 노련도이가 나 우리도 밤에도 오니까 그냥 달자 완전 달자 이렇게. 나는 제일 중요한 우리 구독자분하고 한 잔 마시고 싶다. 구독자분만 일만 하고 계시고. 하영이 발라나가지고 혹시 맥주 시켜서 여기에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아 어, 그래요? 어, 나 맥주 하나만 주세요. 제가 유튜브 한 지 1년 5개월? 어,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황사파 채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 황사파 알고리즘? 그렇죠. 여기 찾아보다가. 아, 원래 술만 빠지더라고요. 아, 정말요? 워낙에. 네. 저희 와이프도 술을 좋아하는데. 아, 원래 난좀 줘야 돼. 갖고 싶은 거고. 그 롱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송 이렇게 또 연이 될 줄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파라피리. 오우! 떴다 그냥 완전하는 거다. 어머 세상에 너무 신난다. 아 저기 안주를 아 혼남이셔 역시 혼남이셔. 아 고맙습니다. 맥주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맥주 다 먹어야죠. 맥주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사모님 뭐 하세요? 사모님 하면서 집에 애기 아 영상 편지. 여러분 간단하게 나는 이게 박제라는 거잖아.
여보 사랑하고 둘째 가짜 화이팅. 기가 막혀 버렸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버스 기가 막혀 버렸다. 아이 여기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빠라 삐리 뽕스.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대 이게 생일이라고 해서 이 엉망아 여기 거 다 쌌어. 아유. 에? 아유 사장님. 성함이라도 알아? 지금? 아니 몰라. 성함이랑 명함. 아 형님 전화. 아까 전화번호 했어. 아니 근데 전화가 비행기 모드라. 자 정원학 씨. 아이고 잘해봐. 감사합니다. 신장기 씨는 또 서럽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생일을 제대로 하네요. 생일을 오늘 생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감사하다. 야 웬일이니. 오늘 생일을. 여기 다 짜랑깨집 사장들이야. 그런 거 같아. 아 진짜요? 이 동네에 다 그냥 18년 20년 한 동네에 다. 정말요? 중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중식을 못했지? 이런 그니까. 생각 하는 거야. 제가 군포 할 때는 해장까지 갔다. 여기로 가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는 우리 사장님네로 갈 거예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갈수록 저희를 또 알아봐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또 예뻐해주시는 동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기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Darling, just remember that there's never a goodbye. There's never a goodbye.